젓가 분명히 했지. 했는데. 어. 근데 사과들이 다 따닥따닥 붙어 있지? 엄청 많아, 엄청 안 딴 게. 젓가 안 한 게. 완전 포도송이다, 거기도. 엄청 붙어 있네. 나 저번에 하다가 입술에 똑 떨어진 거야. 얼마나 아팠던지. 아유. 여러분, 이게 함부로 따는 게 아니고 다 딸 때 요령껏 따는 거예요. 끄트머리가 남으면 서로 찔리거든요. 그래서 끄트머리를 바짝 잘라줘야 되거든. 여기 젓가 안 했어, 이 나무? 했어도 이게 몇 아니. 번을 다니면서 봐야 돼. 뭐야 이게, 포도야 사과야? 사과 나무야. 뭐가 이렇게 신났어. 더워서 어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구나 또. 이건 버려야 되나? 뛰어, 뛰어. 버려. 엄청 쉴 것 같아. 어때 맛이? 닭도 안 먹을 거야. 아. 아, 매미가 이렇게 생겼어? 탈피했잖아. 아. 매미 껍질. 신기하다. 여기서 매미는 없어진 거야. 아. 탈피해서 나갔어. 이런 데를 풀려고 해야 돼. 이런 데, 이런 데. 아, 진짜 풀과 전쟁이다, 진짜. 이런 데를 풀약을 싹 해줘야. 감나무가 숨어 있잖아. 얘네들은 왜 이럴까, 진짜. 지금 몰카느라 그런 거지. 응. 세상에. 그렇게 시원해, 거기가. 그러고 있으니까. 여기 연못이 너무 허전해서 태무에서 장식용 연꽃을 샀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것 같아. 너무 뜨거울 때 물고기들 너무 뜨거울까봐 이렇게 연꽃으로 좀 가려줘야 돼. 보니야, 좋지? 물을 자주 갈아줘야지. 이게 물에서 기생충 생겨, 기생충. 시원한 물 먹어. 이제 몸이 깨끗해졌네. 비를 저번에 많이 맞았더라고요. 목욕 한번 해야 되겠다. 냄새 난다. 진짜. 그러게, 목욕 한번 하자. 멋있죠, 보니 집. 바람 불면은 근데 이거서 괜찮을지 모르겠다. 아니, 웬만큼 불어도 괜찮을 거야. 우리 고추 밭에 고추는 멀쩡한가요? 벌레 약을 좀 덜 했더니 벌레가 생겨서 어저께 좀 잘라냈어요. 뜯어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이걸 발견하면 무조건 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멀리 버려야 돼. 얘 벌레가 기어오지 못할 만한 거리에다가. 아, 색깔만 봐도 딱 여기 또 벌레 있지. 다 벌레예요. 지금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것들은. 비가 뭐 좀 왔어야지. 잠깐인데도, 어우. 잡아가지고 땅바닥에서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물속? 여기 지금 물살이 세니까 여기다 흘러 내려가겠다. 왜 안 나와, 너니, 오늘은? 물도 많이 찼네. 어리야, 풀이 너무 많다, 니네 집 부근에도. 어떡하니. 물은 많이 찼네. 요즘 물놀이 할 맛이 나겠네. 오리 알바. 오리 알도 이렇게 품고 있네. 일곱 개는 품고 있네. 지하수, 산 안반수. 아, 시원하다. 오리의 언어를 알고 싶어. 도대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건지 지금. 벌써 1년이다, 1년. 이맘때쯤 온 것 같은데, 아기가 돼가지고. 알아서 갈게. 암컷이 더 큰 것 같아. 여기도 뻥 뚫렸어. 어떻게. 여기, 저기도 그러고. 점점점 무너지고 있어, 같이. 와. 이제 올해는 떼버려야지. 걔는 생명을 다한 것 같은데, 버섯은. 여기도 망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거 안 갈래. 벌 윙윙거리고 날아다녀. 여기는 전멸이야. 하나도 안 달렸어. 이런 일이. 이 큰 나무들이. 큰 나무에서 하나도 안 달리기도 어렵겠다. 이런 거 다 보상을 받아야지. 올해도 사과 값은 금 사과가 되겠습니다. 대장까지 왔어, 여기? 단체 목욕하나 봐. 그렇게 목욕이 하고 싶었어? 감나무 제대로 살까? 우리 감나무 이거 잘 키운 것 같은데 수영도 잘 잡고. 어떡하면 좋아. 아, 신기하다. 제발 이제 혼자 키. 알았어, 방해했어, 방해. 엉망진창 됐다, 이거. 이걸 어떡하냐. 어디에 시작이야? 텃밭은 항상 엉망진창 되는 거야. 오이. 가지. 가지찜 해 먹을 거거든, 오늘. 오늘의 저녁 메뉴는 가지찜이 되겠습니다. 호박 같은데? 예쁘다. 얘 이 정도 따서 익혀 먹을래.
이건 텃밭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 비에 이렇게 작살난 거야. 아무거나 먹다는 거야. 그나마 있는 거 다 죽이고 이게 몇 개 안 남은 거. 우리 너무 많이 심었나 봐. 근데 치커리는 쌈에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오늘 저녁 메뉴에 또 들어가고 난 좋은 거 같아. 어, 햇볕 가리게. 그만큼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지. 여기가 청양고추, 매운고추. 그만큼만 있으면 내 하루에 두 개씩만 먹어도 3, 4일은 먹어. 매운고추 맛있어서. 근데 아삭이도 너무 맛있고 상추가 살았네. 막 옮겨 심어놨는데. 뭐 들어갔냐면 돼지고기 갈은 거, 부추, 청양고추, 양파, 마늘, 굴소스 반 숟갈만 넣고 조금 재놨다가 가지를 십자로 칼집을 내서 오이소배기 하듯이 넣고 찌면 얼마나 맛있게요?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자기 몇 개 먹을 거야? 저 다섯 개. 아니 네 개. 먹다 오면 더 먹게 될걸? 방금 밭에서 따온 치커리와 무수는 마트에서 샀고 깻잎. 야심작. 밥에다가 참치를 먼저 깔고 와사비 간장을 해줘요. 무순도 조금 얹고 치커리도 얹고 이렇게 싸먹으면 돼요. 그냥 김밥처럼. 심심할 것 같으면 더 간장을 찍어서. 와, 여지까지 내가 한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 응. 먹는 걸 봐라. 밥을 조금 넣었어야지. 치커리. 치커리가 포인트야. 아, 제가 조금인 것 같아. 됐어, 딱 좋아. 맛있지,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장마 기간에 더위 잘 견디시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흘리지 말고 드세요. 안녕. 안녕.